네모나카로 한 군데 이만 5개 정도 한 군데 양이 되게 적어요. 그래도 사 먹어본 게 많았어요. 몸은 모래 같아. 신기하다. 호텔보다에서 느낌이 좋아요. 회사에서 도자기 만드는 이상한 지금 저 500원짜리 전에는 크기가 500원으로는 부족해서 1000원으로 샀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로 끝낸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하나로만 해도 괜찮은 트레이를 만들 거라서 도전. 테두리를 만드는 게 나을려나? 만드는 게 나을려나? 이것도 작게 먹게요. 유일하게 먹으나? 이거라도 먹어야지. 꼬락박스 견자리 풀 달린 공룡이냐? 요새 무속성만 리뷰하다가 공제도 좋아요. 워낙 좋아해가지고 무지개 그걸 맘에 들어서 5,000원 이렇게 테두리까지 위로 올려갖고 작아서 완성을 했는데 뒤면서 떼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뒤에를 그래서 옮겨놓은 거 한번 떼내고 다시 붙이기 모양 잡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남는 일이 좀 돈 아까워서 구름도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테두리까지. 분홍색이랑 보라색 있는 게 한 개씩 남았던 건데 아까 본 게 분홍이고 이랑 한 개 남은 거 보면 했으니까 이랑은 분홍 분홍은 유니콘인 것 같은데 이런 거 끝내야 힘들다. 아 뭐야. 아까 방금 버스 바로 지나가가지고 못했어. 아쉽다. 버섯하고 오리고기랑 집에 오자마자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한 다음에 픽셀 이거 하는 거 다운받고 막 켜놓는 거 이제 재미가 돋아가지고 취미가 됐어요. 하나로 힐링이 돼요. 되게 재밌어요. 비싼데 그 가격 대비에 효과가 많아서 좋아요. 이게 세일 때 산 거라 남들보다 만 원 조금 더 저렴하게 지금 구매했거든요. 만족스러운 템이에요. 인형들보다 더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많이 쓰이고 좋아요.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지점 도왔던 걸로다 트레이도 만들고 나름 알찼는데 리뷰 하나 찍고 싶은데 피곤해가지고 생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해. 머리 어지럽고 졸리고 피곤합니다. 도넛 아이스크림도 얻어먹고 맛있는 오리고기 버섯에다가 또 이제 올리니고까지 같이 먹어가지고 좀 든든하게 먹어서 배불러요. 배부른 건 모르겠어. 여튼 영상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볼 게 많이 없네요. 안녕.